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. 오늘은 1,000개가 넘는 특허에 도전하며 불황을 이겨낸 어린이 안전용품 기업을 김대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모서리에 부딪힐 때 충격을 줄여주는 보호대, 문이 갑자기 닫히지 않도록 하는 손끼임 방지대, 아이들을 키울 때한 번쯤 생각나는 안전용품입니다. 이 업체는 지난 1998년 국내에는 없던 어린이 안전용품을 처음으로 만들어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. 그것도 잠시. 비슷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고 상표까지 그대로 따라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제품까지 등장했습니다.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그 경쟁업체를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때부터 특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꾸준한 실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 디자인도 끊임없이 바꿨습니다.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만 1,000개가 넘습니다. 10년 넘게 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품종 소량 생산에 있었습니다. 3D 프린터로 생활 속 다양한 아이디어를 곧바로 제품으로 만들어냅니다. 모양은 따라할 수 있겠지만 순수 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무독성 제품을 생산한 것은 우리 회사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500군데가 넘는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매출도 1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. 2012년부터는 아시아와 유럽, 남미 등 8개 나라에 수출을 시작해 100만 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습니다.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제품으로 과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정복하는 것이 이 업체의 목표입니다. 디자인과 IT 기술이 접목된 안전용품을 많이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생활 안전용품 기업이 되겠습니다. 생활락은 언제?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